SBS 아나운서 김주우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열사병과 식중독 환자가 증가합니다. 열사병은 몸의 열 발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온이 상승하면서 신체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요. 초기 증상은 높은 체온, 두통, 무력감, 어지러움, 메스꺼림, 근육 떨림 등이며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이 강한 아침 10시에서 낮 3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편 여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세균이 잘 번식해 식중독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는 게 좋으며 물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게 안전합니다. 또 날고기나 생선을 만진 손으로 다른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죠.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SBS 아나운서 김주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부호 HLSQ AM 792kHz, FM 103.5MHz 러브 FM입니다. SBS 러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의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갑니다. SBS 러브 FM 방송 책임자는 전문수입니다. SBS 러브 FM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러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AM 792kHz, FM 103.5MHz, SBS Love FM입니다. HLSQ. 무거운 짐 때문에 언덕길이 불안한 케이스라면? 터보 엔진으로 짐을 싣고도 거뜬한 캐스퍼 밴. 또 한 번의 새로운 케이스, 캐스퍼 밴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